오늘은 이제 물감을 이용해서 꽃을 그려볼 건데요. 보통은 샵에서 칼라를 바른 후에 한 10분 정도 말린, 드라이로 말린 후에 이제 물감을 그리게 되는데, 보통은 이 붓으로 지금 거의 평붓이라고도 하고 이제 일자붓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붓이랑 똑같이 생긴 게 이제 이 큰 붓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얘로 꽃을 그리지만 처음부터 좀 작은 붓으로 연습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큰 붓으로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 후에 작은 붓으로 연습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물기를 좀 빼주시고요. 오늘 그릴 꽃이 이 꽃인데 흰색이랑 이 보라색 초톤으로 꽃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붓을 이제 반반씩 물감을 이용해서 꽃을 그릴 거거든요. 일단 여기 보시면 거의 모서리 부분으로 한번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돌려서 물감을 찍어주시면 투톤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반반씩 로딩을 해주시고요. 이걸 찍은 상태에서 바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많이 뭉치기 때문에 찍고 여기서 반반씩 붓을 로딩해서 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얀색 부분이 위로 가게 잡아주시고요. 붓을 살짝 위로 올렸다가 돌려서 끝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꽃을 다섯 개 모으면 이제 이 꽃이 완성이 되는데요. 보통은 매화 꽃이라고도 하고 뭐 수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일단 기본이 되는 작업이 이렇게 위로 올렸다가 끝을 살짝 들어주시면, 근데 지금 저희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끝에 부분을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돌리시다가 끝부분 같은 경우는 살짝 붓을 끝을 들어주시면은 끝 마무리가 예쁘게 나옵니다. 너무 또 붓을 위로 올렸다가 내리시면 가운데 부분이 좀 비어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돌리지 마시고요. 살짝만 위로 올리셨다가 붓 동그랗게 펴주시고 끝에는 살짝 들어주시면 됩니다. 방금 끝난 부분, 꽃 부분 바로 옆에서 바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전 지금 종이를 돌리면서 그리고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 손은 못 돌리지 않냐, 사람 손을 못 돌리는데 종이 돌려서 그려도 되냐고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사람 손도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돌려가시면서 하셔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5잎으로 된 꽃이기 때문에 5잎이 나오게끔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좀 5개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뭐 6개, 7개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이렇게 3개를 가려봤을 때 요 정도 구도가 나오면 나머지 2개는 구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칼라, 이 물감 선명하지 않으면, 물감이 선명하지 않으면 한 번씩 더 리터치를 해주셔도 됩니다. 보통은 제가 이제 선명하게 하면 한 번 더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오히려 두 번째 하는 걸 좀 더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똑같은 부위도 한 번 더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한 번만 로딩을 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팁에 해볼 텐데요. 방금 그리셨던 붓은 이제 큰 붓으로 하신 거고 요거랑 크기는 다르지만 모양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붓으로 그림을 그릴 텐데 작은 붓이 좀 어려우신 분들의 이유는 여기 붓을 끝에를 너무 좁게 시작을 하시면은 그리기가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물기를 짜신 후에 저 같은 경우는 붓을 조금 넓게 눌러서 펼친 후에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반반씩 한번 찍으시고 돌려서 톤으로 로딩을 하신 다음에 이제 구도 같은 경우는 정 가운데다가 꽃을 그리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해서 연결이 많이 되도록 좀 구도를 잡으시면 되거든요. 새끼손으로 좀 손이 떨리시거나 하는 분들은 거의 새끼손으로 스팅을 하셔서 떨림을
방지를 하시면 되고요. 종이 돌리면서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이 팁도 돌려가시면서 꽃을 그리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바탕을 미리 깔아놨는데 종은 물감으로 바탕을 깔아서 연습을 하는 경우, 이제 팁에다 하는 경우가 그렇게 하는 경우고, 요즘 또 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젤을 하시고 나서도 이렇게 물감으로 꽃을 그리셔도 가능합니다. 하실 때 다섯 개만 꽃을 그려놓고 끝내시면 별로 안 이쁘니까 주변에다가 조금 잘린 듯한 꽃을 꾸며주시면 됩니다. 거의 꽃을, 저는 꽃 그리고 나서 좀 도트를 많이 찍어내는 편인데요. 주위에다가 이제 도트봉을 이용해서, 도트봉 없으시면은 뭐 집에 있는 이쑤시개로 하셔도 되고, 꽃 중간중간에다가 거의 이제 장식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트를 또 찍고 안 찍고가 조금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크기를 좀 다양하게 하셔서 찍어주셔도 되고요. 잎사귀를 그리셔도 되는데 오늘은 도트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